다리가 문제네요. 여기가 지금 무릎이 다 안 펴져요. 아... 이렇게 되면 여기 땅이 다 닿아야 되거든. 지금 뚫려 있잖아요. 네, 그러네. 너무나 심한데? 초유도 지금 마음 못 먹는 것 같아. 설 수 있어야 초유를 먹지. 그래. 선천적인 기형이에요. 본래 태내에서도 발길질도 하고 움직여야 정상이죠.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구부리고만 있다 보니까 그대로 고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이렇게 편하게 여기 볼록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더 힘들어요. 이게 편편해야 듣기에 조금이라도 낫죠. 그럼 무릎은 구부러져 있어도 발굽이 구부러지는 건 조금 막죠. 그럼 약간 서서 지지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나아져요. 그거 입맛 다시네. 어이구, 이제 먹더니 쓸라고 그러네. 이제 다리 움직이면서 제가 중심 잡잖아요. 아이고, 많이 쓴다, 아이고. 네, 저는 대동물 임상수의사로서 29년간 소진료를 전문으로 한 수의사입니다. 소는 누가 키울까, 이 소는? 저는 90년대 초반에 소 임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골에서 먹고 살기에는 힘들어진다. 도시로 막 옮겨가는 때였습니다. 근데 주변에서도 저보고 왜 이제 힘든 이 소 치료를 하려고 그러냐. 좀 힘들기는 한데요. 우리나라에 소가 있는 한은 누군가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천직 아닌가?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6,000km 정도 차를 타요. 지금 이 차가 올 7월이면은 만 2년인데 지금 12만 km가 넘었어요. 대도시에서 진료하는 친구들은 가계세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임대료하고 기름값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. 소를 우리 동물병원으로 다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장에 왕제를 가서 진료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3월달, 4월달에 분만이 제일 많은 시즌입니다. 계속 땡겨요.
헐. 원무어 베이비. 새끼가 하나 또 있어요. 야, 세우자. 제가 풀어줘. 뭐 1%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본래 소는 단테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낳아서 한 마리 키우는 게 정상이에요. 어떤 농가는 평생 소를 키워도 쌍둥이 한 번도 못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쌍태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 한 마리를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. 쟤는 뒷발부터 나왔고 얘는 머리 쪽에 제대로 있어요. 천천히 당기세요. 천천히 당겨. 얘는 됐어. 오히려 야는 양수를 덜 먹었네. 우리 나란히 인사 한번 해라 이제. 한글도 잘 못 쓰시는 노인들이 문자로 삐뚤빼뚤 문법도 다 틀리고 맞춤법도 틀린 상태에서 원장님 고마워요, 우리 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 문자를 딱 받으면은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. 우리 산업사회에서의 소는 운명 자체가 자연적인 지 목숨이 다하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게 전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권, 동물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잘 누릴 수 있도록 수의사는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